좋은 아침입니다. 문목사의 1분 묵상. 오늘 에스겔 24장입니다. 그날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.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날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.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비유를 들어서 묘사하는데 너무나 섬뜩한 비유입니다. 고기를 썰어 솥에 넣되 다리살,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 넣고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워라. 솥 밑에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. 그 가운데에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. 섬뜩하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말씀입니다. 유다가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. 특히 오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는 권력자들의 폭력인 것 같습니다. 피 흘린 성아, 피 흘린 성아,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.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. 땅바닥에 피가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이 덮이게 하지도 않았다. 라며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.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악행을 가리켜 가마솥 안에 눌어붙은 녹이라고 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가엾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.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,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는 책망의 말씀은 유다의 관원들,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그들은 전혀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가렴주구를 일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네 행동과 네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. 이스라엘의 왕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들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. 그런 그들이 섬김과 보호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하고 거룩한 도성을 피로 물들이는 잔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그러고도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당신 자신의 피곤함을 개의치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시면서 섬기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노래합니다.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.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, 측은지심.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본받아 따라야 할 길이지요.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한 유다의 고관들의 행위를 따르지 맙시다.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로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일랑 하지 맙시다.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줄 알고 삽시다.